그래서 책향 미촉 욕망이 성취하나니, 욕망이라고 한 것은 줄여서 여섯 자백이 글을 만들라고 박룡이가 그냥 빼버렸죠. 많이 책성 향미촉법 위에서는 책성이 나왔잖아요. 청불 출성하며 견불 초색 해가지고 성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책자가 또 나오기는 또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말이 빠진 게 있죠. 색성 향미 촉. 그런데 여기서는 네 가지만 나왔죠. 네 가지가 나왔으니까 두 가지가 빠졌네. 성하고 또 색성 향미 법이 하나 또 빠졌죠. 법. 예? 그 여섯 가지 육각의 잘못된 허망이 성취한다면 중생계의 중생들의 치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래서 색성, 향미, 촉법 육진에 물들어가지고 오염된 것이 욕망이라요. 그런 말미암아 견문각지를 분개하여 동업은 서로가 얽히고 합리는 서로 변화를 이루느니라. 견문각지도 줄인 거지요. 견문각지를 견강문지라고 했네요. 견강문지가 바로 견문각지요. 순서는 이렇게 해야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줄였죠. 견은 치각이고 이건 청각이고 이건 후각이고 미각이고 촉각까지를 다 각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지각이고 그러니까 육각이 다 들어가죠. 견문각지 각이 이렇게 후각, 미각, 촉각 세 가지요. 이 부분은 바로 청각이고 견은 바로 지각이고 그걸 줄여서 그냥 견강문지라고 한 거예요. 견강문지를 분개하여 한계가 따로따로 있어요. 영역이 지역구가 다 있죠. 여기는 부산 진구지요. 여기가 금정구도 아니고 중구도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딱딱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가지고 보는 것은 시각은 눈에 빛깔에 딱 한정되고 또 듣는 것은 소리와 귀에 한정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분개를 해 분업 가듯이 분할 가듯이 그래서 동업은 그게 이제 견강문지가 중음신입니다. 이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 중음신이 들어가는데 중음신도 잘 보거든.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중음신이라는 몸이 있다는데 그건 도를 깨달은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라한이나 되어야 겨우 중음신을 보아요. 천안통으로 볼 수가 있지 육안으로는 중음신이 안 보여요. 요즘에 중음신을 죽음신이라고 그런 사람이 죽고 난 다음 정신이라요. 죽음신. 죽고 난 다음이 아니라요. 원래가 죽음신이 아니라 중음신이라요. 중음신. 이렇게 써도 뭐 되겠지 뭐. 중음신 자야. 중음이란 말은 중간 생을 받기 전 생과 사의 중간 기로에 중간 지점에 있는 그런 몸이란 말. 음자가 벌써 세금, 수음, 상음, 행음, 치금 그런 음자. 아까 벌써 상전이라고 하는 이 전자가 벌써 음의 성기라요. 음이라고 하는 서로 속박하고 영혼이란 덩어리가 있거든. 본래는 영혼 덩어리가 없어야 되는 건데 우주 전체가 다 자기 마음이고 자기 영혼인데 말이에요. 꿈속에 보면은 자기라는 것이 덩어리가 하나 있죠. 꿈속에 그 정신 자기의
지각자용. 그와 같이 영혼이 이제 중음신이 하나 그 그런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중음신 때는 천리 만리를 본답니다. 부처님이나 아라한 보살들이 보면 중음신이 먼 거리도 봐요. 여기서 서울도 그냥 봐요. 지척같이. 미국도 그냥 지척같이 봐요. 이 구애가 없이 장애 없이. 또 듣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자기가 인연이 있는데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제. 태나려면.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가 이 선교 갈 때 그때 자기가 태어날 계기가 되면 이제 그 틈을 타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아들로 태어날 사람은 어머니를 좋아하고 또 아버지를 싫어하고 또 딸로 태어날 사람은 반대로 아버지를 좋아하고 어머니를 싫어하고 이렇게 선교를 갈 때 그러니까 아들 되면은 배가 어머니 쪽으로 합해서 배가 덜 부르고 딸 되면은 아버지 쪽으로 향하니까 더 이렇게 배가 더 부른다는 그런 말은 구사론이나 육아 사지론이나 다른 아함경 같은 데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중음신이 천리 만리 구애 없이 멀리 보기도 하고 멀리 듣기도 하고 냄새를 중음신은 뭘 먹고 사느냐? 중음신도 며칠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은 다 먹는 것이 필요해요.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신선도 먹여야 돼요. 공기를 호흡하든지 벽곡 또는 것이 저 복기한다고 가죠. 복기. 기를 먹죠. 신선도. 벽곡을 하는 대신 오곡을 안 먹더라도 복기를 해요. 복기. 기를 먹어요. 벽곡은 곡석을 물리치는 거죠. 벽곡 대신. 좋은 공기. 그러니까 신선도를 닦으려면 공기가 맑은 데 가야 돼요. 산이나 저런 바다나 말이지. 그래야 인간의 혼탁한 그 공해가 없는 데 가서 복기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능남경의 저 위에서 저 밑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일체 중생이 이 사식주라. 일체 중생이 사는 것이 다 네 가지 먹는 것에 의지해서 머무르는 거예요. 속세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산다고까지 말을 하죠. 예? 살기 위해서 먹는 건데 말이에요. 먹기 위해서 산다고. 사식이라는 것은 그 전에 나왔었죠. 촉식, 단식, 촉식, 사식, 즉식 네 가지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중음신은 향을, 냄새를 먹어요. 중음신도 먹기는 먹는데 우리 사람같이 육체가 있어가지고 뭘 씹어가지고 대변, 소변 나오는 그런 음식 찌꺼기 그런 것 먹는 게 아니고 그냥 기를 복기하듯이 후향을 해요. 중음신은 후향식이라 냄새 맡아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설교할 때 그 냄새가 굉장히 좋던가 보죠. 예? 그 냄새를 주로 맡겠지. 이제. 그런데 이제 사식이란 게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하고 그 전에 한번 나왔어요. 단식이라고 이 자도 단자요. 단식도 하고 촉식도 하고 이게 네 가지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나 동물들은 단식이라요. 어떤 형체가 있는 음식물을 쪼가리 형단이 형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분해해서 이빨로 씹어가지고 또는 목구멍으로 넘겨서 물 같은 것도 다 단식이죠. 물이나 음식물이 다 단식입니다.
그다음에 귀신들은 촉식이요. 귀신들은 귀신이 뭐 제사 음식 다 먹어 치우는 게 아니죠. 거기서 막 문지르고 귀신도 일종 냄새를 좋아해요. 귀신은 흡촉을 하죠. 흠향한다고 가지고 귀신이 먹는 것을 흠향 또는 흠촉 귀신. 그러니까 귀신 먹던 거 먹으면은 제사밥 먹고 그 전에 중독, 식중독 난 방송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근자에는 그게 없대요. 여름에 그것이 저 어제 상갓집에 가가지고 제사밥 먹다가 식중독 들었다는 말이에요. 불교인들이 너무나 그런 걸 가려가지고 그런데 잘 안 갈라 하고 굳은 일 싫어하고 불교인들이 그건 너무 소극적이라요. 그런 생각은 지도를 잘못 받아가지고 선입관념이 그런 데 싫어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그건 잘못되었어요. 기독교인처럼 어디든지 가가지고 굳은 데 가서도 다 염도해주고 초상도 쳐주고 막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귀신들은 흠향을 나기도 하고 흠촉 냄새로 내나 하는 거예요. 냄새 거기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식은 새끼천. 새끼천은 사람들은 극락세계도 생각으로 먹어요. 생각만 해도 저절로 배 먹고 싶어 하는 생각을 내면 음식이 저절로 이제 포만을 해요. 배불러요. 무색계천은 식식이고. 그러면 중음신은 여기에 계단이 뜨겠죠? 중음신도 후향을 하니까 요 촉식의 일종이라 귀신같이. 그래서 동업은 상정하고 업이 같은 업들은 서로가 얽히에요. 사람과 사람끼리는 서로가 얽히죠. 동업이라는 것은 태난의 종류라요. 태난 종류. 지금 사람 중심으로 말한 거죠. 지금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사람에 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일한 것들은 태난이죠. 태생과 난생. 그 다음에 이제 합리는 뭐냐면은 습파. 이걸 사생이라고 하지요. 네 가지 종류. 사생. 중생들이 태어나는 종류를 이렇게 경상도 태생, 뭐 전라도 태생, 뭐 그런 태생이라고 하지요.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렇게 해서 이걸 사생이라고 하거든요. 이 네 가지를. 태생은 사람들 또는 짐승들. 사람도 짐승과에 속하죠. 짐승이 사람과에 속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요. 난생은 알록가는 생명들. 고기 같은 거, 새 같은 거, 뱀 같은 거, 거북이 같은 거 다 난생이요. 개구리 같은 거, 뱀 같은 거. 습생은 축축한 데서 축축한 습기가 있는 데서 태어나는 생명들. 박테리아 균 같은 거, 저 축축한데 지렁이 같은 거 막 나오죠. 여름철에 그 곰팡이 나는데 뭐가 균들, 세균들 나오죠. 화생은 좀 여러 종류죠. 화생은 저런 동물들이 변화하는 것도 화생이고 예를 들면 조개가 참새되고 참새가 조개되든지 또는 것이 저 번데기가 나비되고 번데기자는 기가지도 못한 것들이 나비 되면 날아다니죠. 자기 형체가 탈바꾸면서 변화하는 것. 그것도 화생이고 천상에서 욕계천까지는 태생이고
요깨천 넘어서면은 새깨천 붙어서는 화생요. 부모 없이 태나요. 그러니까 다가소가 필요 없지거나 고적도 갈 필요가 없고 여기니까 고적이 필요하고 다가소가 필요하고 유치원이 필요하지. 그리고 극락세계도 화생이고 신선도 신선도를 성취해서 신선으로 태어나버리면 그것도 화생이라요. 관세음보살이 32응신 하는 것이 응화신이죠. 부모한테 언제 그 다 태어나겠어요. 그냥 몸을 동시에 여러 몸을 나타낼 때 변화신이거든. 부처님은 화신을 제일 많이 사용하죠. 1100억 화신, 법신, 보신, 화신,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그것도 일종 화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업은 태나는 종류를 말하고 합과 인은 습생과 화생을 말합니다. 그러면 습은 합이고 여기는 이가 되죠. 화는. 습은 축축한 데서 이렇게 거기에 부합해가지고 거기에 합해가지고 생명을 받는 습생들은 다 합이 되고 또는 화생들은 그 자기 자체에서 떠나서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 군대위가 뱀이 되는 거 떠나버리지 않아요. 군대위 탈 벗어버리고 그래서 화를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부모가 필요 없어요. 화생 같은 것은. 아까 태난 같은 것은 부모가 필요해서 중엄신이 부모에 의해서 태나는 정도지요. 지옥도 화생입니다. 지옥도 부모 없이 그냥 태어나요. 천당도 그렇고 천당도 요깨천 이상은 전부 다 화생. 중간 체계가 이제 특생도 있고 난생도 있고 태생도 있고 동물계나 사람들. 사람들이 맨 처음에 생길 때는 화생이에요. 그렇게 돼야 원리가 맞죠. 처음에 천지개벽 돼가지고 이 공간에 이 땅덩어리야 아무것도 없다가 처음에는 화생이요. 화생 된 다음에는 태생으로 이제 해요. 화생까지는 조금 자유자재한 것이 작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태생으로 이제 사람이 전락해서 태생의 그 생태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말이 수긍이 갑니까? 예? 내가 아시죠? 어려서 이 같은 거 많이 내가 구경해 봤어요. 이. 지금은 이가 없죠. 어려서 이 어떻게 겨울만 되면 이들 막 근지러워서 말이야. 옛날엔 머리에도 까만 머리 빛깔 머리니도 있었죠. 챈빛으로 빚고. 지금은 어린이도 없잖아요. 챈빛이 지금은 없죠. 그런데 이를 가만히 보니까 이 큰 놈이 어디서 나오더니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온 이런 틈바구니에다가 이 알을 치려요. 하얗게. 석하래라고. 그러니까 알이 먼저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이가 먼저 나와가지고 이가 이제 그 놈들이 두 놈이 어디서 만났던가 말이죠. 만나가지고 그래서 알을 까놓으니까 이제 석하래는 그 다음에 생기더라고. 내가 그걸 세심히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최초의 화생으로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태생으로 변하면 태생으로 그 다음에는 계속 태생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하고 처음만 화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맞아요. 그거 닭이 먼저요. 닭이 먼저고 계란은 그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것이 이제 제주도 말로는 독새끼라고 그냥 닭새끼 계란 보고 그리고 계란은 분명히 계자라고 그럽니다. 계자. 계자가 계란이거든. 달걀. 계란인데 괜히
달걀인 거예요. 닭알이라고 해야 됩니다. 닭알이지. 무슨 닭알이지. 무슨 달걀이요. 달걀은 표준 말이고 닭알은 틀렸다고 하던. 알이니까 닭, 알이니까 닭알이 맞지. 무슨 달걀이. 그러면 사람 정하기에 맺잖아요. 말을 그렇게 표준어를 달걀로 정해놓으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쓰면은 틀렸다고 하지요. 원래는 닭알이 맞단 말이요. 꾸엉알, 닭알, 배추리 알. 알, 그렇지 뭐, 그러면 꾸엉갤, 뭐, 배추리 갤. 그런가 돼. 말이 변해가지고 닭알이 달걀로 변한 거지. 원래 말이 닭알이 맞다는 거요. 내가 주장하는 것은. 내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내가 권현씨 주장하는 것은 아니야. 뱀말 하지. 뱀캘. 그러니까 닭알 보고 개자라 오래 닭새끼. 제주도 말로 독새끼. 제주도를, 제주도에서는 닭을 독이라 하던. 말을 뭐라고 하고. 윷놀 때 뭐 하는 것이 말이라요, 말. 말이 뭐요? 그와 같이 이제 처음에는 화생으로 되었다가 나중에 태생으로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